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오늘 계속 비가 오고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제일 무서운 게 고추 탄저병, 탄저입니다. 탄저. 탄저는 이렇게 6월이라든지 9월에 저온 다습, 고온일 때도 있지만 저온 다습일 경우에 탄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탄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농이든 뭐든 간에 농약이 주말에 구하지를 못할 경우에는 집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매실원액입니다. 매실원액. 매실원액이고 매실식초. 매실효소라고 그러기도 하죠. 식초예요. 매실식초. 그리고 요거는 사과식초. 사과식초.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바르는 과산화수소수 같은 거. 과산화수소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균이기 때문에 식초가 굉장히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포도밭에는 포도 식초를 넣고 약을 치는데요. 탄저 또는 여러 가지 균들을 잡는 데에는, 세균성을 잡는 데에는 아무래도 식초가 좋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요즘같이 계속 주기적으로 장마철을 주기를 비가 왔다 안 왔다 할 때는, 비가 안 올 경우에 계속 또 약을 주기적으로 쳐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되게 고온 다습하지는 않거든요. 장마철이 한랭전선이 따라서 물고 오기 때문에 저온 다습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탄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식초, 사과식초나 복숭아식초 또는 매실식초, 원액들을 집에 먹다가 식초가 됐을 경우에 유기농처럼 한번 치십시오. 그러면 훨씬 좋고요. 고추 딸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식초를 넣어서 방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탄저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행나무 잎이라든지 돼지감자 잎 같은 경우에는 벌레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런 풀과 나무들을 이용해서 벌레 퇴치, 나방들, 특히 담배 나방 같은 경우에는 심신나방, 순나방 같은 그런 나방들이 인근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2주만 담가 놓으면 됩니다. 어느 나무라든지 돼지감자 잎을 따다가, 또는 여러가지 또 냄새 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풀들을, 잡풀들을 넣어서 한 2주만 삭혀 놓으면은 그걸 걸러내고 난 뒤에 식초와 같이 치면은 나방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배터리를 이제 충전시키고 왔습니다. 배터리 결속을 해야 되고, 여기 딱 누르면은, 아이고, 끊어야 되겠네요. 바로 반응이 오네요. 여기 힘이 좋아요. 근데 여기 리튬으로 되어 있는 12V, 12.6V인가요? 아, 이거 9V, 12V 같은데? 아, 11.1V네요. 7.8A고 힘이 그렇게 좋진 않네. 힘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어떤 동안에, 이거 옛날 우에도 가더라. 옛날에 여기 있는데. 그러네. 억지로 막 넣고 일한다. 여기 꼬프를 꽂고, 고추밭에는 탄저하고 담배 나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저와 담배 나방. 좋은 곳, 또 장마철을 시작하는데 그걸 준비하려면 요만한 게, 요게 50리터. 50리터만 하면은 두 말 반입니다. 이 줄을 좀 풀어놓고 제가 이거 여기에 풀어놓지 말라고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신문지 효과가 괜찮네요. 근데 웬만하면 부시프 가세요. 신문지보다 부시프 나은 것 같아요. 이걸 올리면은 제초 분무 고압이 있는데, 제초는 약간 부드럽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제초 한번 해볼게요. 제초
좋죠. 소리 나죠. 그런데 여기다 한번 요걸 보십시오. 아직 약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나가네. 아이고. 이렇게 보드랗게 합니다. 대초전에 이렇게 보드랗게 쳐야 되죠. 이렇게.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대초전에 이렇게 칠 때. 근데 이거 약, 제초전을 막 혼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음 이제 분무. 분무라는 거는, 이게 약, 요때 분무라는 게 약을 친다는 뜻이거든요. 분무는 이렇게 나와요. 분무. 대초전보다 더 강하게 나오죠. 근데, 이 정도 보드랗게 치면 됩니다. 이 정도 보드랗게 치면은 뭐, 깔끔하죠. 약을 칠 때는 항상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약을 이렇게 돌리고 쳐야 됩니다. 고추밭은 약이 대부분에, 따고 수확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 약이 약해요. 그래서 2, 3일 한 번씩, 이게 약발이 3일 되면 없어져 버려요. 요즘 약이 다 그래요. 고추밭에 있는 전용으로 나온 약들은 3일 되면 약 다시 또 쳐야 되니까, 자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그만 주름 분무기를 갖다 놓고 상시에 갖다 놓고 그냥 두고도 주십시오. 뭐 고추밭은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따야 되니까 3일 되면 또 따야 되고 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되게 보드랗게 나오죠. 골고루 이렇게 또 이렇게 굴리듯이 이렇게 치면 약을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나방, 여기 뭐, 굴 나방, 뭐, 그런 나방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탄저가 보이거나 세균이 보이면은, 즉시 뽑아버리고, 역병이 나오기 전에, 즉시 뽑아버리고, 처리해버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걸 살리려고 하다 보면 다 죽입니다. 그냥 뽑아가지고 처리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소리 색깔이 나겠죠, 이게? 하우스 고좀 났나? 아니요.